저도 가끔 식빵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. 저 금메달 땄습니다. 이제 저 알아주세요. 너무 행복한 날이고 예상은 안 했죠. 근데 저 자신을 믿고 하다 보니까 잘 됐습니다.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보고 따라 한 거기도 하고 저희 태극기 멋있으니까 한번 뽐내고 싶었어요. 진짜 정말 운동 관두고 싶을 정도로 너무 하루하루 너무 진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. 진짜 잠자기도 아깝다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거든요. 만 번에서 2만 번은 참는 것 같은데. 오늘 잘 버텨줘서 고맙다. 그때 좀 세상이 흉흉했던 것 같은데, 그래서 할머니가 걱정되는 마음에 시키셨던 것 같은데, 뭐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. 김연경 선수, 일단 멘탈적인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고, 또 그런 걸크러쉬한 매력, 그리고 또 저도 가끔 식빵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. 훈련 시간에 힘들면 선수촌에서 제가 사진 찍어달라 했어요. 팬이었어요. 저 태권도 김유진인데 저 금메달 땄습니다. 이제 저 알아주세요.